네, 아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강승원 WM 마스터즈 전문위원이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WM까지는 뭐 제가 알 것 같고요. 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농협 그 전체 지주 차원에서 네. 저희 증권이랑 은행이랑 뭐 생명 보험 이렇게 합쳐서 저희 보통 이제 고객분들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증권 고객이라도 뭐 생명 쪽에 대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생고 쪽에서 이제 그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뭐 요청을 한 뭐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TF 같은 걸 좀 만드는 조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대외 활동을 할 때는 그 명함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통섭처럼. 그래서 뭐 증권사 뭐 은행 이렇게 다 두루두루 여러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마스터처럼 이렇게 네. 그냥 전해드리는 이런 조직이 또 생긴 그렇게 거군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무슨 골프 대회 우승하셨나. 강승원 WM 마스터즈 전문위원님 강승원 위원님으로 제가 네, 그렇게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승원 위원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은 채권 금리 네. 이야기를 좀 더 그렇죠. 중점적으로 해주시나요? 네. 자, 그러면 뭐 요즘 저 매번 또 나오시는 분들마다 뭐 노랜딩 얘기도 이제 한 번씩 꺼내주시기도 맞아요, 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좀 앞서서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 저 위원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월 달에 나왔던 12월 지표는 싹 다 쇼크가 나왔어요. 12월 달에 나왔던 CPI도 그랬고 소비도 쇼크가 나오면서 1월 달의 컨셉은 미국 경기 진짜 이제 하드랜딩 갈 거고 연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봤었고 근데 한 달 뒤인 2월 달에는 또 1월 지표가 나왔는데 또 싹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월 달의 컨셉은 경기 안 좋고 연내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에서 한 달 만에 노랜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원하는 지표를 당연히 취사 선택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뭐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지표가 나왔다고 그걸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라는 게 한 달 만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리는 없을 그렇죠. 것 같고 갑자기 연초가 됐다고 아 올해부터 열심히 일 좀 해보자 아 올해부터 돈 좀 써보자 이랬을 리도 없으니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건 노랜딩이냐 경기의 하드랜딩이냐 쇼크가 맞냐 서프라이즈가 맞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맞냐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제라는 건 트렌드고 추세인 거잖아요. 좀 스무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애초에 지표를 해석할 때 쇼크가 맞는지 서프라이즈가 맞는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야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네. 추세가 어떨까? 이 지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스무딩해서 트렌드를 좀 발란해서 볼 수 있을까를 조금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생각했던 하드랜딩 플러스 연내 금리 인하도 과도하고 저희는 최근에 생각하는 노랜딩도 과도하다. 저희는 작년부터 보고 있는 시각은 미국은 워낙 공짜 돈이 많아서 올해 그냥 완만한 속도의 경기 둔화 정도를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종료가 될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진짜로 발등에 불 떨어진 애들은 빠르면 한국 같은 애들은 빠르면 올해 연말에는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뷰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랜딩은 아니고 경기 침체도 좀 아닌 하드랜딩도 아니고 약간 그냥 조금 물 말라가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마일드 리세션? 네, 미국만 그래요. 미국만. 이게 네.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이번 사이클을 거치고 나서 연준이든 시장이든 꼭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연준과 미국 정부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은 이제 코스트 없이 모든 전쟁과 모든 침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1년 만에 3조 달러 가까이를 돈을 풀어버리고 정부가 네. 그리고 그 다다음 연도부터 연준이 금리를 쫙 올려버리면 미국 경기는 공짜 돈 때문에 버텨요. 미국 외 국가들이 한머니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망가지는 거지 적어도 미국 경기는 버티더라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저희가 배운 거는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풀면 달러 패권이 망가질 거야라고 다들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엄청난 많은 돈이 풀렸어도 저희가 가장 많이 돈이 풀렸던 2020년, 2021년 달러는 강세였죠. 네. 저희가 이번 사이클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뭐 중국과의 패권 전쟁 이런 건 제 영역이 아니라 제가 감히 거기까지 모르지만 적어도 금융 영역에서 정말 말 그대로 코스트 없이 미국 경제를 어떤 위기에서도 구해낼 수 있다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시비어 리세션을 보는 것도 오버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금리를 올려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짜 돈이 말라가는 물 말라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노랜딩 이런 얘기도 좀 오버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그냥 말 그대로 완만한 속도의 경기 둔화가 있을 거고 그럼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 속도에 맞춰서 미국 경기가 떨어지는 속도, 천천히 떨어지는 속도 거기에 맞춰서 연준의 천천히 금리를 올리다 끝나는 거에 맞춰서 뭐 각자 투자하시는 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게 네? 한 달 만에 너무 세상이 이야기 논의 자체가 너무 세게 변한 것 같아요. 갑자기 진짜 연말 연초만 해도 리세션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세상이 얘기를 막 하다가 한 달 만에 갑자기 노랜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좀 강 위원님 의견에 약간 조금 그 저랑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 어 좋습니다. 이제 그 패권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군사입니다. 군사. 군사?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주년 됐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사실 한 두 달만 지났으면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현대전의 양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항공기, 그다음에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군사력, 무기 이게 정말 핵심이었는데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의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드론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돈, 엄청난 군사력에 대한 환상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F-35기 같은 경우에 1억 달러가 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터키산, 투르키에산 그 드론 같은 경우에는 4%밖에 안 해요. 몇백만 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어쨌든 버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이 어쨌든 뭐 돈을 많이 풀었고 그 사이에 어쨌든 여러 그 미국이나 유럽이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어쨌든 저는 디레버리징을 좀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금융에 있어서 여력이 있는 건 맞지만 미국의 절대적인 패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약간 기스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그 미국은 어떤 경제 침체도 다 견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결국은 지금의 어떤 이러한 그 연착륙스러운 흐름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도 저는 내년 정도에는 의외로 굉장히 센 리세션을 한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드랜딩 소프트랜딩보다는 리세션의 시기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올해 말이 아니냐 이런 쪽의 의견을 그렇게 좀 갖고 있어서 그게 군사력이랑 상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 패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모든 어떤 침체나 모든 위기를 다 견딜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예전보다 미국은 분명히 취약해졌다. 민주주의도 취약해졌고 군사력도 취약해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달라졌잖아요. 네. 위원님 말만 떠나 이게 미국은 이렇고 유럽은 이렇고 한국은 이렇고 되게 다른데 사실 어떤 미국이든 중국이든 굉장히 강력한 헤게모니가 있고 강력한 그 사이클을 끌고 가는 주체가 있으면은 사실 그 사이클로 다
동조화가 되는데 지금 다 달라졌다라는 거는 미국의 경기 사이클도 상대적으로 나은 거지 강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시각에 있어서 좀 차이가 살짝 좀 나는 것 네. 같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미국은 이제 돈 안 쓰고 뭐 안 해도 이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 크게 이미 세상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파이낸셜 월드가 있고 리얼 월드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무기와 패권, 군사력이 동반된 리얼 월드에서는 사실 제가 전문 분야 아니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채권 애널리스트고 그러니까 돈의 가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파이낸셜 월드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경험해서 공짜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린 달러라는 공짜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리고 그걸 우리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바깥으로 다 수출되고 그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경험을 하니 뭐 저희가 실제로 전쟁 났을 때 미국이 과거처럼 압도적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번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진일보된 금융전쟁의 수행 능력을 확실하게 얻었다. 아 이번 코로나 이후로? 그런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막 몇억 달러 풀어갖고 일단 자기네 몇 조 달러 풀어놓고 자기네 경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부담들은 전 세계로 돌려버리고 그렇죠. 그런 거기다가 방법을 알아냈다. 심지어 되게 중요했던 게 결국은 금융위기 이후로 네. 미국 가계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집을 사셨던 미국인이라면. 나는 30년에 2%로 모기지를 낮긴 해놨는데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3.9네? 그러면 지금 채권 사면 이자 비용 떨어내고도 그렇죠.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이나 캐나다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금리 인상에 굉장히 철저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마치 금리 올리면 같이 힘든 것처럼 보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랑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엄청나게 회수하는 거죠. 달러도 강세로 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도 바깥에 수출되는 것도 엄청 났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뭐 이거를 리얼월드랑 파이낸셜 월드를 합쳐서 진짜 진정한 의미의 패권을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과문하고요. 적어도 이자율 시장,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조금 더 나아진 전쟁 수행 능력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아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아 실제로 그러면 미국에 우리가 이제 막 금리 높아져 갖고 미국도 이제 다 박살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실제로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가게가 높아진 금리 때문에 막 뭔가 큰 부도나고 막 연쇄 부도나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박살은 진짜 약한 애들이 나는 거고 미국은 아마도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코로나 때 워낙 공짜 돈을 많이 풀어서 고용소득 없는 노동소득 없는 소비 호황이 가능했다면 공짜 돈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러면은 고용 쇼크 없는 경기 둔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단어가 무서운 단어라고 하는 리세션을 너무 남발해서 그렇지 저희가 경기 둔화 이거는 사실 코로나 전에 언제 경기 진짜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기 둔화는 굉장히 항상 저희와 함께 했어요. 경기 맨날 네, 경기 안 좋죠. 맞죠. 그래서 경기 둔화냐 리세션이냐 더 나가서 이게 진짜로 시스템 리스크냐 이걸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에 국가별로 지금 크게 세 가지 기준을 나누고 있는 게 네. 금리 인상의 효과,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분명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국가 군이 있고요. 이제 막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군이 있고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국가 군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야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라고 보고 아마도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미국의 공짜 돈, 초과 저축이 소득 하위 50% 분들은 올해 1분기에는 고갈될 거고요. 네. 흔히 말한 소득 상위 50%는 3분기 정도엔 고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2분기부터는 경기 둔화 정도는 미국 확인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나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북유럽 변동금리 높고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들은 꽤 힘들 겁니다. 아 그러면
대출해준 거 못 갚는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군요.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는 건 디폴트니까 네. 굉장히 좀 진짜 심각하게 망하는 거고요. 네. 그 정도는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의 폭이 미국 대비 훨씬 심할 거라고 보는 거죠. 미국은 덜 고통스럽고 우리는 좀 더 고통스럽고 후에 국가들은 고통스럽고 그게 어찌 보면 미국 정도 차이 사람들 안 힘들게 해주려고 한 거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렇죠. 부작용이라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정책 당국의 의도였다고 봐요. 미국 정책 당국의 의도. 미국인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두 가지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달러에 대해서 미국 재무장관이 했던 얘기가 달러는 우리나라 통화지만 문제는 너희들의 것이고 그렇죠. 옐런도 첫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갈 때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글로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주거비가 이번에 보니까 생각보다 안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가중치도 올라간 게 좀 크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시차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작년 2월부터 신규 계약 기준 주거비가 꺾였기 때문에 빠르면은 올해 연초부터는 꺾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잘 안 꺾이죠. 이게 생각보다 조금 근데 그래서 과거에 가장 길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 걸렸냐 1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뭐 늦으면 올해 2분기 뭐까지가 16개월이에요? 신규 계약 기준 꺾였을 때 신규 계약이 꺾였을 이건 매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 월세라는 게 매달 매달 이번 달 100만 원 다음 달 150 하는 게 아니라 대략 1년 정도 계약을 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통계청에서 산정하는 이 월세 계약은 1년 전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월세 가격과 통계청이 지금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시차가, 간에 시차가 네. 한 12개월 정도 됐었는데 네. 제일 길게는 16개월 정도였거든요. 그럼 사실은 올해 2분기 피크아웃으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저희는 큰 흐름에서 그거는 변함의 핵심은 아닐 것 같고 결국은 계속 파월이 강조하고 있는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가 중요한데 주거비 제외 서비스는 결국 먹고 노는 돈 지출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짜 돈이 사라지는 시점과 일치해서 약화될 거다. 소득 하위 50%의 공짜 돈은 올해 1분기에 사라지고 있고 사라질 거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2분기부터는 서비스 물가도 의미 있게 하락은 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물가의 진정한 그 빠르게 둔화되는 시점을 한 올해 2분기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2분기부터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자분들께는 1분기가 높은 변동성 하에서 채권 투자에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2분기부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비에 이연 효과가 나와서 이제 물가도 깎일 거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작년 2분기 때 러우 전쟁 터지면서 유가 올라가서 올해 엮이질 거 다 알잖아요. 막상 알더라도 숫자가 아래쪽으로 훅 찍히면 시장 그렇죠.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그리고 이게 저보다 더 오래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이게 의외로 헤드라인보다 실제 중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시장 센티먼트라는 거는 언제나 그럼요. 헤드라인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1분기에 높은 변동성 수준에서 아직까지 공짜 돈이 유지되는 상황이 뭐 채권 투자하기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미국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유럽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유럽이 들고 있는 초과저축 규모가 대략 한 3조 유로 가까이 되는데 유럽 애들이 한 개 분기에 쓰는 소비 금액이 3조 유로입니다. 그래서 유럽 애들은 아마 그로스로도 올해 1분기에는 초과 저축이 고갈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시장의 어떤 경기 지표가 추세가 확실치 않고 어떨 땐 서프고 어떨 땐 쇼크 같고 아직까지 연준이 진짜 멀리 할 게 남아 있어 보이고 이런 불확실성이 1분기 정도일 것 같고요. 1분기 이후에는 조금 소비는 어쨌든 꺾이고 있고 물가 꺾이고 경기는 뭐 최악은 아니나 어쨌든 흔히 말하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둔화되는 상황이라면 채권 같은 경우에 내년 보고 사야죠. 10년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월 들어서 이제 1월 지표들이 되게 엄청 세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경험적으로 보면 매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정말 그 시그널링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초에 또 12월 고용이
그저 그랬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당 임금이 덜 나오면서는 1월 내내 물가가 떨어진다. 뭐 경기는 연착륙 한 해 만에 뭐 이런 거였고 갑자기 2월 들어서 1월 고용지표가 세게 나오니까 한 달 내내 지금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노랜딩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지표들보다도 확실히 미국의 고용지표의 어떤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서프라이즈든 네거티브한 서프라이즈의 효과는 거의 한 2, 3주 이상 계속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지표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미국의 고용이 예상을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본다라는 걸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고용.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지표들 볼 때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특히 미국은 계절 조정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계절 조정. 그러니까 이제 원지표가 있고 네. 이제 원지표가 이제 뭐 그 달달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 통계적으로 약간 그 기법을 써서 뭐 시즌리 어저스티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절 조정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1월에는 워낙 이제 고용이 별로 없는 달이고 이러면 이제 좀 더 플러스 해주고 이런 그런 거죠. 조정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1월 지표가 지난 한 3, 4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 서프라이즈가 되게 세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1월 지표가 너무 세게 나오는 거가 사실 좀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이제 PC 물가나 PC 소비 나온 거 보면은 예, 사회보장기금의 어떤 그 기준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좀 그 보조금, 소위 말하는 이전 소득이 확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어쨌든 헤드라인 지표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엄청 기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헤드라인이 되게 세게 나온 거에 비하면은 금리는 오르곤 있지만 2년짜리 금리는 되게 세게 오르고 있지만 사실 장기 금리는 오르곤 있어도 아주 세게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주가도 빠지곤 있지만 생각보다 덜 빠진다라는 느낌이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많이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작년 연말에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미국 터미널 레이트가 5%였어요. 그때도 미국 10년 금리가 올라가다가 3.90을 못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헤드라인 지표가 워낙 세게 나오면서 시장이 5.5를 반영하는데도 미국 10년 금리가 3.95대에서 멈췄어요. 최종 금리 도달을 5.5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기준금리 전망이 50bp 올라갔는데 10년 금리는 연말 대비 고작 5bp 더 올라갔습니다. 0.05밖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즘 아마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저도 이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연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신 걸 처음 경험했는데 기사 통해서 하이어 포 롱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준의 통화정책 프레임이 하이어 높이 올릴 거고 포 롱거 길게 유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이어와 롱거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리면 짧게 오래 못 끝나죠. 가져갑니다. 짧게 끝나죠. 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병이 있는 사람한테 뭐 항암제 같은 걸 너무 센 걸 넣으면 그 항암제를 1년 동안 넣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버틸 만한 걸 넣으면서 1, 2년 동안 뭐 추적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진짜 한쪽으로만 우악 무조건 죽일 때까지 올라갈 거를 하면 롱거를 못 한다고요. 실제로 제가 어떤 숫자로 말씀을 드리냐면 네. 뭐 요거는 너무 기술적인 얘기니까 뭐 결과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 달러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미국의 기준 금리 전망을 가지고 선물 계약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안 들으셔도 되고 그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최종 기준 금리 수준과 내년도 연말 기준 금리라는 게 있는데 재밌는 게 시장이 생각하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내년도 연말 기준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져요. 시장이 생각하는? 네. 네. 그게 뭐냐면 시장 판단은 올해 뭐 5든 5.5든 5.5든 더 올려? 내년에 더 내려? 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금리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연말 기준금리에 수렴하거든요. 실제로 미국 10년 금리가 내년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의 궤적과 레벨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럼 지금 10년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 그러냐? 네. 야, 근데 최근에 기준금리 전망치가 올라온 것 치고는 장기 금리도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주가도 어쨌든 200일 평선 지키던데? 왜? 많이 올림. 어쨌든 이제 곧 끝나니까 한두 번 더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올리면 더 내려. 이거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어와 롱거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올릴 거야라는 공포가 있다면 그 반대급부에서 내년에 더 빨리 인하하겠지? 이 배팅이 지금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10년 금리라는 게 중장기 경기에 대한 배팅이거든요. 하이어와 롱거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까? 양립하려면 네. 너무 많은 하이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정 임계치가 넘어가 버리면 네. 하이어와 롱거는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특정 임계치가 맥스로 가더라도 5.25 이상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저희가 작년에는요 네. 물가가 올라오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연준의 선택이 시장에 충격을 줘서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릴 거야 50, 75,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식의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이게 그 전략을 쓰다가는 정말로 원하는 건 롱건데 너무 하이어에 포커스 쓰다가는 롱거를 못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저는 이번 FOMC에서 25BP 인하로 속도도 조절하고 의외로 기자회견에서 약하게 얘기한 이유가 네. 하이어와 롱거가 양립할 수 없는 임계치 부근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 어라운드로 했을 때 미국 장기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채권은 4대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 10년 금리나 3년 금리가 지난주 PCE 결과 나오고 나서 오늘 많이 올라와도 네.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20BP도 안 나요. 이 얘기는 이미 금리 인상 네. 한국은 끝났고 그렇죠. 야, 한 번 더 올리면 어쩔 거야. 그러면 금방 인하할걸? 이 배팅이 지금 세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뭐 외환 표시 손익이나 외환 관련된 고민을 제거하더라도 네. 한국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게 네. 한국 경기가 훨씬 더 안 좋다. 뭐 이런 반어적인 표현. 그렇죠. 근데 이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보통 이제 주식 관련된 방송에서 한국 경기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주가 안 좋게 보는 거냐라고 오해하시는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야 금융 장세에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 준비된 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한국 대해서 제가 요거 IMF라는 기관을 저희가 사실은 투자자 분들께 적시성 있는 기관은 전혀 아니에요. IMF가 어쨌든 적시성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투자할 수도 없는데요. 논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저희가 1월 30일 날 IMF가 수정 전망을 내놨는데 보시면은 중국이 리오프닝 했으니까 중국 크게 올리고 미국, 유럽, 글로벌 다 올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경제학적 상식상 한국은 수출 국가고 심지어 저희가 중국이랑 가장 교역 많이 하잖아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유럽, 중국, 미국이고 유럽이고 그럼 뭔가 누가 봐도 한국도 올렸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만 낮췄어요. 그 얘기 뭐냐면 수출 경기 채널 때문에 한국 전망치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내수 경기 침체를 본 거라고 봐요. 한국에? 네. 왜냐하면 수출 경기 채널이 메인 드라이버였는데 한국은 언제나 네. 만약에 그게 여전히 메인 드라이버면 미국 올리고 중국 올리고 유럽 올리면 한국도 올렸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번에는 한국만 내렸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생각건데 내수 경기 침체를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왜 그랬냐가 더 중요한데 네. 왼쪽 그림 한번 좀 봐주시면 이건 그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평년에는 환율이 통화정책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나라가 경기나 물가 보고 금리 정책할 거냐 아니면 환율을 방어할 거냐 여기가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나 적어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저 같은 매크로쟁이들이 가져가고 있는 3원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경기랑 환율 방어 둘 다 못해요. 환율 방어하려고 금리 올리면 경기 안 좋아질 거잖아요. 경기 좋아지겠다고 금리 내리면 환율 방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작년 6월 달에 총재께서 이번에 금통위 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환율 문제가 있었다. 경기와 물가가 아니라 환율 우선주의였어요. 작년에는. 그럼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거냐면 환율 때문에 금리 올린 거면 이미 한국 경제의 체력보다 기준금리가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의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라면 우리의 원래 체력보다 더 좀 심하게 금리를 때린 걸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애초에 통화정책의 기준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평년에는 경기와 물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삼는데 작년에는 40년 내 유례 없었던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가 들어오다 보니 거기다가 사실은 작년에 한국은 양방으로 힘들었던 게 미국이 금리 올리죠. 원화의 프락시라고 하는 위안화가 작년에 뭐 중국 망가지냐면서 위안화가 급락했죠. 거기다 무역수지 적자까지 망가지면서 환율이 너무 힘들었던 거라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전례 없는 시기였습니다. 저도 채권 시장을 뭐 감히 오래 봤다고 하긴 어렵지만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그 한국은행이 한은법 개정하고 나서 지금의 금리 정책이 완성된 게 2003년이고요. 2003년 전후로 해서 한국이 총 6번의 경기 순환 사이클을 경험을 해요. 그럼 진짜 재밌는 건 7순환기부터 11순환기까지는 한국 경기가 위축기에 들어가면 네? 진짜 완벽하게 하느니 금리 올리던 걸 멈추거나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끝납니다. 그렇죠? 보시면. 근데 이번 사이클은 위축기 들어가고 나서 100bp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래본 적이 경기 위축기 진입 이후에 금리를 이 정도나 올려본 적이 한은도 처음인 거고 그게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한은법 개정하고 지금의 금리 정책이 만들어진 걸 떠나서 그냥 40년 동안 이 정도로 강한 선진국 긴축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네. 비기축통화인데다가 수출국가니까 대외 수요에 민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저도 개인 투자를 하지만 언제나 그렇잖아요. 왜곡이 생긴 데서 투자 기회가 나와요. 왜곡이 있는 곳에서? 투자 기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곡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돈이 될 테니까. 저는 이번에 나온 정책이 하느니 뭔가를 못해서라고 생각지 않아요. 어쩔 수 없었죠. 당연히 한국은 비기축통화에다가 수출국가라는 거는 하느니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금리를 올렸고 경기 체력 대비 많이 올렸으면 왜곡인 거고 그럼 이 왜곡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제 체력 대비 높은 금리는 그 자체로 그 나라 경제 체력 깎아먹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장기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네. 1분기에 미국 금리나 유럽 금리 올라갈 때마다 튄다. 그때마다 조금 담으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사실 작년 연말부터 이미 너무 랠리를 보였으나 기준금리보다만 높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진짜 좀 담아둬야 되는 편이 왜곡이 있는 곳에 돈이 생긴다. 네. 작년에 저희 한국이 금리를 올린 거는 네. 오바였다. 라는 우리 체력에 말씀을. 비해서 좀 체력보다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네, 거죠. 네, 이게 환율 방어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생각해 보면 네. 터키 같은 나라 보면 그렇게 안 하면 환율이 더 올라서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하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고.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아주 뭐 체력이 뭐 박살난 나라도 아니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네. 아까도 미국만 금리를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랑 되게 밀접한 경제 관계가 있고 보통 외국인들이 위안화의 프락시를 원화로 보는데 중국이 먼저 경기가 꺾였었잖아요. 사실 중국이 오히려 최근에 가장 먼저 반등한 국가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작년 상반기에 가장 뭐 경제 안 좋을 것 같은 나라에서 나랩이 세워봐 그러면 중국이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달러 롱, 위안화 숏, 시 겹쳐지면서 사실은 원화가 조금 그쵸? 억울하게 그러니까 좀 당한 측면이 있군요. 시쳇말로 재수없었던 시기. 아 그럼 만약에 환율 방어 안 했으면 1500원, 1600원 이렇게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총재께서도 말씀하신 게 본인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방어 효과가 분명하게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신호효과가 되게 중요해요. 네. 하늘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분명 더 많은 매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네. 엔화에 대한 엄청난 매도 물량을 뭐 기본적으로 BOJ 내는 애들이 신호효과 나 더 살 거야 니들 죽일 만큼 우리는 돈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잖아요. 네. 한은도 작년에는 그랬었다는 거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으니 근데 저희는 사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직업적으로 네네네. 돈이 되는 거를 선택합니다. 아 그런 게 좀 있었군요. 아 그 왜곡이 지금 어디 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네. 왜곡이 극대화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뭐 일부 회사채 시장에서 7, 8%, 10%대가 나온다거나 아... 특판 예금 10%를 보는 순간 아 이건 진짜 끝이다 생각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미 한국의 채권 시장은 가격 형성 기능이라는 게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 그때 뭐 샀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때 뭐 채권 사 회사채 그때 샀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저도 주식은 모르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 2020년 언제였나요? 코스피가 하루에 1,600 갔다 500 갔다 400 갔다 500 가로 끝난 그날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면 형성 기능이 망가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2020년 3월 16일인가 그럴 거예요.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작년 연말에 한번 있었어요. 이미 아. 시작하면 오버 100bp로 시작하는. 아... 그래서 이미 왜곡이 거기서 벌어졌고 근데 어느 정도 정상화 됐으나 이게 정상화가 끝났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투막 흔히 말하는 매일매일 시가평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관리하셔야 되나 네네네.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수신 그러니까 조달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적어도 가격이 지금 점 찍어놓고 내년 이맘때 올라갈 수 거 내려갈 수 거냐면 올라갈 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하는 거죠. 국내 장기치에 대해서는. 외국 생길 때 좀 문자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문자요? 문자요. 저희 그 하우스 자료를 좀 봐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자료도 굉장히 많이 좀 준비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좀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갖고 벌써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제가 그거는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오늘 화면에서 보신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아 뒤로 갈수록 더 얘기가 재밌어서 더 아쉬운데 아 NH에서 오셨습니다. 그 마스터스 마스터스 WM 아니야 WM 마스터스 전문위원 우리 강승원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NH 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